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즈덤 웬즈데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예배 시리즈가 여러분 위해 열심히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태원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건네다라는 메시지로 4주간 함께 말씀을 듣는데요.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임재와 사명이라는 말씀인데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친한 친구로부터 당하는 배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친한 죽마고우와 같은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은 그 어떤 충격보다 심한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충격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배신감의 충격 속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늘을 빗대어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놀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또 심히 떨지어다.
배신감에 우리 하나님이 떠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저는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섬기는 자들, 경홀히 대하는 저들,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짜 신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도 하지 않는 일들을 내 백성이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호소 속에 가짜들도 자기의 그 신을 세상적인 저 가치의 이 세상적 가치와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이 가짜 신을 섬기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을 어떻게 내 백성이 하느냐 하면서 심히 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즉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을 준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맞바꿨는데 유익하기는커녕 전혀 무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익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내가 모으고 모으면 잘 차곡차곡 쌓일 줄 알았던 웅덩이가 알아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어요. 아무리 부어대도 뒤로 줄줄 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익하다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맞바꾼 대상이 누구냐?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멍이 난 주머니였던 것이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부자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고 이제는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터진 웅덩이였죠. 내가 믿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구멍난 주머니였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익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맞바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이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곧 악이요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뉴스 속에서 무질서한 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무리를 지어서 그냥 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마구제비로 물건들을 훔쳐 나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도 딴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무법천지라고 하죠.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무법천지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누가 우리를 지키며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총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취한다면 누가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무법천지요.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높이 올립시다. 우리가 혹이라도 세상에 유익한 것과 하나님을 맞바꾼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결국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남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이 결단코 유익이 아니라 터진 웅덩임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